전시에서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색을 입히고 코팅을 입혀서 기능적인 면과 내구성을 높인 주얼리를 많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우연의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신구에 쓰이는 금속이 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었고 재미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히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활용을 하다가 외출 시 아크릴을 열어서 주얼리를 몸에 착용하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겨진 액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얼리는 이 주얼리 박스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액자에 안착되면서 이 액자와 장신구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바라면서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